빨리는 2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가 그건 법적인 용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응? 보존관리에서는 뭘 하고 생산관리에서는 뭘 하고. 자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용어로 안 들어가고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식당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카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점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하우스, 요즘 베이커리 하우스 아주 대형으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야. 자, 그러면은 누구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식당도 하고 빵집도 하고 뭐 커피숍도 하고 특히 저수지가 막 내려다 보이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경관이 아주 좋은 데는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카페하고 어? 주말이나 이런 사람들 놀러 올 수 있게끔 해서 거기다가 뭐 베이커리 하우스도 하고 이게 뭐예요? 땅 가진 사람들의 로망이잖아. 그런데 보존관리, 생산관리에서는 그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보존, 무조건 땅이면 아까 범위가 앞에 나왔던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나눠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그거까지 다 올 수 있으니까 활용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또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관리지역의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상향조정이 되면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어? 아니 우선 주거지역 말고 그 이외가 아니 그 자연으로 금방 얘기해놓고서는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도시지역으로 올라가서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 이제 또 세분이 돼야 돼. 주거지역이 될 것이냐 상업지역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자연녹지가 될 것이냐 여기가 있다. 자연녹지도 생산녹지가 될 것이냐 보존녹지가 될 것이냐 여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정읍 석천리 같은 경우 땅을 하다 보면 거기가 무슨 거예요? 계획관리잖아요. 계획관리가 상향조정이 되면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뀐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야. 그것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정하기 나름이야. 거기서 주거지역이 될 것이냐 상업지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연녹지가 될 것이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